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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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M 뭉치에 따라하는 정치자가 오늘은 42번째 방송 9월 12일입니다. 42번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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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저희 협회 OJT라고 하는 교육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협회장님이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를 하시다 보니 벌써 몇 주째 그냥 방송이 늦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OJT 교육 끝나고도 충분히 준비하고 방송을 제 시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칼같이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우리 협회장님이 좀 더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노력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걸 무조건 싫다고 할 수 없죠. 그죠? 야간수당이요? 네. 우리 연합회님이 야간수당 짓고 계시잖아요. 별풍선.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네. 저희 전문위원이라는 일들 자체가 밤 일이 많아요. 예. 그, 이제, 낮에 상담을 다니고, 밤에, 이제, 그, 문서 작업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밤에 일하는 것들 익숙합니다. 예, 오늘도, 오전에 그, 오늘은 강지연 의원하고 오전에 상담을 나갔었고요. 네. 오후에는 또, 저, 예, 최주환 의원이라고 하는 분하고, 시흥으로 이제 상담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 업체, 오후에 한 업체 두 군데 업체를 상담하고 왔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정부 자금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문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는 이제, 그니까 초보 전문위원들, 초보 R&D 지도사분들이 처음 이제 기업을 방문했을 때 상담하기 어려우실 때 제가 좀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서 같이 서포트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담을 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 지지난주에는 경북 성주도 갔다 왔고 대구도 갔다 왔고 다음주에는 대전에 있는 업체를 상담하러 같이 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빨리 뉴스 시작하는 얘기죠. 그만하고. 알겠습니다. 첫 순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사드 반대 운동 아니고요. 저희는 정책자금 관련된 뉴스만 다루고 있어서 6대 은행, 네. 국내 주요 6대 은행이 올 추석을 앞두고 61조 5천억 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추석이 벌써 열흘이나 쉬잖아요. 그죠? 추석을 오랫동안 쉬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칠치님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추석을 연휴 동안 오랫동안 쉬면서 소비를 촉진하여 그 이제 자금이 돌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돈을 쓸 사람들한테 돈이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운전자금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융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은행들은 지난 추석보다 12조 9천억 원을 더 많은, 12조 9천억 원을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치님. 감사합니다. 네. 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요. 61조 5천억 원의 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출이고요. 네. 네, 대출을 해서라도 자금을 이제 지원해서, 이 운전자금이 결국 뭡니까? 그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지원되는 돈이겠죠? 추석 선물 이런 것도, 네네. 이런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뉴스고요. 다음 뉴스는 무엇일까요? 중소기업 벤처부 중기부는 실패 기업인을 제도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창업을 했다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그 연대보증이라는 제도들 때문에 그 재창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외국,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빌게이츠나 페이스북의 그 이런 사람들이 보면 대표들 보면 첫 창업에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창업했다 실패했다 다시 창업했다 실패했다 하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실패와, 그러니까 우리가 에디슨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고, 계속 실패를 하고 다시 재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성공이라는 게 따라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재창업하기 굉장히 힘든데, 중소기업 벤처부가 실패 기업인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번 모집은 총 100명 내외를 선발한 예정인데요. 유망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재창업자를 발굴해서 재창업 교육을 하고 사업화 지원해주고 멘토링 및 연계 사업 지원을 해서 재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선정이 된 업체, 재창업 기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1억 원이니까 총 사업비는 더 되겠죠, 그죠?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데스크 채진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 자기들끼리 인사하고 제 뉴스를 안 들어요. 중소기업 벤처부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중소기업 기술 혁신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포럼의 발제를 맡은 제조업 혁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인 토마스 그리즈와 독일 아행공대 교수가 독일 인더스트리 4.0 정책의 성과와 시사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서 제조업과 ICT 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건보 이사님도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고요.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죠? 예. 얼마 전에 어느 분의 이제 카스에서 봤는데요. 이제, 네. 아, 100개구나, 100개.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저 계속 혼자 떠들게요. 예, 발품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지방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들어갔더니,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입구에 주문하는 기계가 있어갖고, 이제 약간 일본은 일본식처럼 메뉴를 선택하고, 신용카드 결제하면 번호표가 나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이제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고, 갔다가 먹고, 갖다 반납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이 어디서 있냐면, 동네 식당에서도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이라는 게 발전이 되어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조만간 조수석 뽑기도 입구에서 카드 결제하고 받아서 갖다 먹고 반납하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물론 그렇게 되면 알바생들은 줄겠지만, 그럼 우리 연합회님은 더 좋으려나? 알바비가 주니까? 하여튼 이런 주변에 4차 산업혁명이 도입되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부산시는요. 네.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시 중소기업의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시죠? 예, 미국인 아마존 사이트에 입점하는 것을 지원한답니다. 어떻게 지원할까요? 입점 설명회를 했네요. 그죠? 오늘이네요, 오늘. 오늘 오후 2시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아마존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수출 시장 진출을 꿈꾸는 부산 지역의 소비재 중소기업들의 나 창업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창업 희망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아마존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누가 설명했습니까? 아마존 서비스즈 코리아라고 하는 아마존닷컴의 한국 이제 법인이죠. 예, 거기서 한국 자회사네요. 그죠? 아마존 서비스즈 코리아.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입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입점에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겠네요. 그죠? 오늘. 그죠?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수가 조금 이상하네요. 18개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경기도는요.
제4회 업창조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업창조. 업을, 그리고 영어로 UP업. 네. 창조 오디션 하는 거죠. 스타트업 창조, 스타트업 오디션을 하는 거고요.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이 업계 전문가와 투자자 앞에서 사업 모델을 설명하고 사업성을 검증받는 오디션입니다. 올해는 벌써 세 번의 창조 오디션을 통해서 17개 기업이 업계 전문가와 투자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투자자들. 그래서 하는데 이번 네 번째 창조 오디션은 10월 31일, 다음 달이죠. 경기창조혁신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해서 투자자를 준비하고, 투자를 받기를 준비하고 있는 IR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네. 경기도에 문의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한 업체, 오늘 만난 업체는 서울 업체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겠네요. 경기도에 있는 업체 중에 투자 받을 만한 업체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번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구매 상담회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판매전도 있네요. 청주에서. 네. 오는 11일부터, 엊그제부터 사흘간, 예, 내일까지 현대백화점 충청점에서, 충청점의 토파즈홀에서 충청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한 충청권 우수기업, 우수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와 특별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충청적인 중소기업이 나올 거고, 이게 이제, 행사는 빅바이어와 1대1 상담 방식을 하는데, 이 빅바이어가 누구냐? 네. 빅바이어가 누굴까요? 그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공영 홈쇼핑 등 국내 유명 유통 벤더들이 참여 계약급들과 개별 상담회를 하는군요. 네. 분식점 지원해준 사업은 있죠, 가끔. 네, 융자 지원이나 뭐 이런 게 있다고. 우리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다음 뉴스는요. 경기도가 추석 자금난 중소기업에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는 5일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200억 규모의 추석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업체당 5억 원까지 지원하면서요. 1년 만기 상환으로 경기도 1%포인트 이자를 지원합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받고요. 경기 신보, 경기 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 저기 연합회님도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죠, 그죠? 네, 거기까지. 다음은요. 아산나눔재단의 마루180이라는 곳에 입주를 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 하면 어디가 생각나나요? 아산? 아산병원 어디 거죠? 아산나눔재단은, 예. 아산나눔재단은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이라는 곳에 하반기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설립 5년 이내의 기업으로 직원 수 최소 2인 이상,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을 갖고 있는 최대 16인 이하의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을, 네, 입주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사무 공간에 수면실, 휴게실, 회의실 등 기타 부서실로 부대시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설립한 지 5년 이내의 기업들은 한번 도전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현대에서 만든 거니까 얼마나 잘돼 있겠어요. 요즘 제가 이제 상담을 다니다 보면 이제 옛날과 달리 이제 사무실이 아니라 이렇게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데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일하시는 기업들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업체들과 이제 그 같이 협업도 많이 잘 되고 되게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모이게 되면 다 창업 기업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이 마루 180도 제가 한번 방문해 보고 싶네요. 방문해가지고 한번 거기 있는 업체들과 제도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예, 다음 소식은요. 협회 소식입니다. 저희 코테라 뉴스고요. 저희 코테라는 2017년도 제13회 기업 R&D 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을 시행합니다. 네. 저기 말하는 지도사 자격증 딸수 있는 시험을 시험한다는 거고요. 10월 10일이네요. 그죠? 10월 10일. 네. 10월 10일. 잠깐만. 10월 10일이 잠깐만요. 추석 연휴가 언제까지죠? 추석 연휴가 언제까지죠? 혹시 추석 연휴에 시험 보는 건 아니겠죠? 텐인텐데이, 예. 연휴 끝나고 시험 보는 거라고 하면 연휴 끝나고, 네. 오늘 저희 시험 신청을 받고 있던데 보니까, 오늘 OJT 오신 분들, 시험 신청 하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연휴 내내 시험 공부하겠네요, 그죠? 아유, 어쩌다 날짜도 이렇게 됐을까, 네. 하여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진행이 되고요. 필기는 10월 10일, 그리고 실기는 10월 12일 날 시험을 보네요, 네. 이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이제 기업 아는 지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죠,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시험에 합격을 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컨설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